자, 이번엔 토마토 모종을 심기 위해 자리를 옮겼습니다. 찜통 같은 더위 속에서 몰라보게 자란 텃밭 식구들이 반겨주는데요. 고놈들 참 잘 컸네 그려. 자, 이제 우리가 작업을 하고 비닐하우스로 왔는데요. 되게 빨리 자라네요, 샐러드 채소들이. 이게 하우스다 보니까 정말 예. 순식간에 올라오더라고요. 아~ 여기가 거의 동남아 수준의 온도를 주고 있는 거예요. 폭풍 성장. 쫙 올라가는 게 이게. 예, 아, 그렇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하루가 다르게. 이게 올 때마다 물줄 때마다 뿌듯합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이 지금 옆에 네. 이 보시면 멀칭을 해놨는데. 네, 예, 예. 여기에도 또 하루가 다르게 클 작물이 뭐죠? 아, 하루가 다르게 클 바로. 토마토? 아, 토마토? 네. 야, 아, 지금 오늘, 작업을 한다고? 토마토 오늘 심어야 됩니다. 오늘 심어야 된다. 이 네. 더운데? 아, 좀 더 더우시잖아요. 네. 오늘 심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딱 적당한 온도입니다. 아, 적당한 온도? 네. 자, 오늘 심어야 될 토마토가 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형님 한번 들어보시죠. 자, 이제요? 뭐, 겉모습만 보면 다 똑같아요. 예, 네, 한번 길러서 네. 열매를 맺어봐야 알 텐데. 노란색이다. 예, 네, 저희는 이제 방울토마토랑 대추방울토마토. 네, 대추방울토마토. 거의 대방토라고 그러죠. 대방토. 그거랑 큰 토마토 있죠. 예. 우리 완숙토마토. 완숙토마토. 어, 그거 두 가지 심어서 예. 기를 겁니다. 아. 네. 요거는 그러면 뭐죠? 요거는 이제 노란색 대추방울토마토. 노란색 대추방울토마토. 예. 자, 그 다음 여기 요게. 요게 이제 빨간색 대추방울토마토. 요게 모양이 거의 흡사하죠? 네. 여기 완숙토마토. 완숙토마토. 네. 그렇지. 내가 다 들고 있는 거지? 아, 예, 좋습니다. 오, 부릅합니다. 오, 냄새 맡아봐요. 오. 토마토 냄새 날 거예요. 맞죠? 이거 플레밖에 안 나. 토마토 냄새요. 토마토 냄새 확실히 나는데. 네, 아. 이게 토마토 냄새예요. 이거 이래 먹어보면 나. 아. 네. 아,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 심어가지고 네. 이제 농장에 손님이 오면 조금씩 따가게끔. 아. 그렇게 만들 예정입니다. 아~ 라인이 어떻게 잡아? 어, 한 라인은 반은 완숙, 반은 노란가, 노란가. 이쪽으로는 빨간가. 빨간가. 예. 아~ 근데 이게 토마토가 우리말이 뭔지 아십니까? 토마토가. 도마도. 아, 도마도? 아, 우리 어른들 도마도 하잖아. 도마도. 승은 우리말이에요. 승은 우리말 도마도. 도마도. 도시네요, 도시. 예. 예. 거꾸로 해도 도마도. 예. 자, 이게 원래 토마토가 이 영어잖아요. 영어 발음 좀 보여주십시오. Tomato. Oh. Tomato. Oh. Tomato. 아, 오, 표정 꼭 그렇게 해야 돼요. 네, 좋습니다. 아, 토마토는 이 순 우리말은 1년 감이라고 한다. 아, 1년 감이요? 예. 네. 아, 그리고 이걸 딱 심으면 1년 감? 얼마 안 남았습니다. 1년 못 갔으면 됩니다. 1년 못 갔으면 됩니다. 예. 1년 감. 예. 네. 자, 1년 감이라는 게 이제 1년 동안 네. 그 빨갛게 감처럼 자란다 해서 1년 감이라고. 이거 막, 이거 말리면. 곶감? 아, 곶감. 아, 그러면 곶감? 아, 곶 어디감? 집에 갑니다. 좋습니다. 예. 네, 오늘 이거 어떻게 심죠? 간격이 어떻게 되나요? 아, 간격. 우리 모종 심는 거에 간격이 정말 중요해요. 중요하죠. 네, 사람 사이에 간격이 중요하지. 예. 이 식물들도 간격이 중요합니다. 아, 중요합니다. 너무 달랑 붙어 있으면 짜증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야죠. 네. 토마토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네. 그렇죠. 생태적 거리두기. 생태적 그렇죠. 거리두기. 생태적 네. 거리두기. 토마토는 약 40에서 50cm. 한 두뼘, 사람 손 두뼘 정도 되나요? 네, 두뼘 이상 주셔야 돼요. 왜 그래 넓게 해? 이게 토마토가 나중에 크면 이파리가 고추가 더 넓게 뻗어요. 이 옆에까지 막 침범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밀식 재배를 해서 너무 이렇게 겹겹이 있으면 통풍이 안 되면 병해충이 걸리기가 쉬워요. 아, 그래서 이제 넓어야 병이 들어오기 때문에 좀 거리를 좀 널찍널찍하게. 이렇게 신고 난 뒤에는 관리는 어떻게 해주셨나요? 어, 초기에 물대기가 중요해요. 예. 그래서 초기에 물을 자주 대가지고 뿌리를 잘 내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아, 예. 이 토마토는 또 키가 어마어마히 큽니다. 아, 어마어마히 커요. 엄청나죠. 그래서 지지대. 지지대. 꼭 하셔야 돼요. 아. 근데 저는 하우스이기 때문에 지지대가 아니라 줄을 내립니다. 아, 줄. 지지끈. 예, 지지끈을 내리죠. 아, 오늘 하는 거나 아니고 네. 다음에 더 자랐을 때. 그렇죠. 좀 더 자라면 우리가 끈으로 집게로 고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자랄 때마다 고정을 해주면서 위로 올라가게끔 집게로 집어주시면 되죠. 좋습니다. 네. 지지근은 정말 제가 봤을 때는 토마토 할 때는 제일 좋은 농법인 것 같아. 네. 좋습니다. 지지! 그래도 인생에 지지자가 필요하잖아요. 아, 그래요? 네. 선택해. 네. 뭘 선택해요? 저 선택해. 전 저만의 길로 가겠습니다. 여기. 여기 지지예요.
그리고 이제 토마토는 중요한 게요. 잎과 여기 줄기 사이에 겨순이 나옵니다. 아. 여기 핵심적으로 겨순 제거가 토마토 농사의 반 이상입니다. 겨순은 왜 제거해 주는 거죠? 이걸 제거하면 또 여기서 요만큼 굵기의 토마토가 또 나요. 아, 영양분이 분산되겠네요. 영양분도 분산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옆으로 나와서 온가 우거지면 아~ 또 병충해 잡고 아~ 아~ 여기서 이 오 그래 나오면은 더 많이 열리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렇죠. 우리 경험상 네 그거는 잘 안 열려 네. 더 안 좋 알맹이 요만한 건 많이 달릴 텐데 안 열려 안 열려 한 개 알찬 수확을 기대하며 토마토 모종 심기에 나선 새이장들 작업하기 편하도록 서이장이 간격별로 모종을 구분해 놓으면 강이장과 유이장은 모종 심는 작업을 맡는데요. 이제 모종들도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났으니 올여름 무럭무럭 잘 자라 농부들의 마음을 풍성하게 채워주겠죠.